시대비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은 손맛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승조 씨, 손맛. 저는 네. 그 어머니의 손맛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너무나 음식이 네. 정갈하고 맛있어지는 마법 같은 어머니의 손맛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네. 또 특유의 손맛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다 곳곳에 다양한 손맛이 있죠. 오늘은요 네. 충남 아산의 손맛에 빠져볼 텐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A냐 B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에게 계획은 없다. 손길 가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리얼 야생 버라이어티 여행. 걸어서 미션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오늘 따뜻하네요. 자, 제가 오늘 충남 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산에서는 어떤 미션이 있을까요? 오늘 예쁘게 차려입고 왔잖아요. 고생 좀 시키지 마세요.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의 미션 주제, 아산의 손맛입니다. 아산의 손맛을 느껴라? 오케이, 좋습니다. 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구나. 아, 근데 최근에 손맛 하면 생각나는 게 그... 생각하지 말자. 아, 감독님만 혼자 다 드셨잖아요, 그때. 오늘은 그런 거 없겠죠? 아, 맛있게 한번 예쁜 옷을 입고 먹어보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주변에 맛집 많기로 유명한 저수지. 송악이냐, 도고냐. A와 B 중에 저의 선택은 B 가겠습니다. B. 어디로 갈까요? 송악 저수지. 아이, 저수지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저수지 앞에 있는 그런 매운탕 맛집 이런 거 가는구나. 얼큰하게 한 숟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송악 저수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찾은 날은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때여서 저수지 얼음이 그대로였습니다.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 뭐하고 계셨어요? 네, 송악 저수지에서 유명한 네. 빙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빙어 낚시면은 매운탕 먹는 게 아니었네, 그러면. 아, 네. 아, 그러다 또 감독님께서 네. 뭐 갑자기 이거를 주시던데요. 이게 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다리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맛 저는 다 맛있는 거 볼까? 저는 넘버원 가겠습니다. 넘버원. 원이요? 1번 갑니다. 넘버원. 짜라자라잔 짠짜라자라잔 짠따라라라잔 짠. 이건 100% 메뉴 고르기 게임입니다. 내려가서 뚜르르. 어? 뭐야 이거? 뚜르르르.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아, 먹는 거 아니야? 뭐죠? 아, 낚시. 아, 그 손맛이 아니에요? 이 손맛 말하는 거였어요? 제가 기대한 손맛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손맛이었는데 아산의 손맛은 2시간 안에 5마리의 물고기를 낚아야 하는 짜릿한 강태공의 손맛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빙어 5마리 잡기 미션 자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됐는데 2시간 안에 5마리를 잡아라가 미션이잖아요. 계산해보니까 24분당 한 마리 잡으면 되거든요. 제가 24분마다 한 마리씩 보여드릴게요. 24분에 한 마리씩 꼭 잡고야 말겠다. 이번 미션은 꼭 성공하겠다. 다짐을 하고도 다짐을 했는데 세상에 입질도 안 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느낌이 빙어는 되게 작잖아요. 그럼 네. 빙어가 딱 물면은 느낌이 좀 잘 와요, 이게. 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찌가 서 있잖아요. 네. 찌가 진동이 느껴지고요. 또 낚싯대가 연하니까 네. 초리대라고 하거든요. 네. 초리대 이렇게 흔들림이 옵니다. 제 초리대는 언제 흔들릴까요? 집중에 또 집중. 낚싯대에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집중을 하지 않으면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드디어 입질이 왔습니다. 뭐 잡았어요? 대박! 잡혔어! 뭐야 지금! 아니 지금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어! 뭐야! 편포가 죄송합니다. 아쉽게도 빙어는 아니고요. 실험이네요. 첫 수가 7회미가 나왔어요. 아, 빙어 아니에요 이거? 네. 아, 빙어 이거보다 작죠? 네, 이거보다 작습니다. 물론 큰 것도 있는데 빙어는 아니에요. 아. 네. 피라미가 잡혔을지라도 포기란 없다. 다시 도전합니다. 들어. 느낌 안 와. 느낌 안 와. 근데 왜? 느낌 안 와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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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빙어 맞아 이거? 빙어! 나왔다! 진짜 나왔다! 진짜 빙어를 잡다니 저도 모르게 소리를 막 지르게 되더라고요. 아, 저 수지 빙어 잘 나온다더니 또 잡네. 근데 너무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좀 민망한 게 다른 분들께서 막 쳐다보셔가지고 되게 가짜겠다. 이재 리포터가 처음 잡은 은빛 빙어. 그런데 이 예쁜 빙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입질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못 잡는 거죠? 이거 원래 성악초수 씨 오면은 빙어 많이들 잡아가시죠? 잘 잡히고. 네, 많이 잡습니다. 제가 사진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큐! 호수의 요정이라 불리는 빙어, 송악전 수지에 잡히는 대표 어종인데요. 덕분에 이곳 송악전 수지는 겨울마다 전국의 강태공들로 뒤척이고 있습니다. 여기 경치하면은 아마 정말 알아주는 곳이에요. 국내에서도. 겨울마다 빙어 잡으러 좀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좀 풍경도 좋고 빙어도 좀 잘 잡히고. 동생이랑 많이 썰매를 타고 오. 얼음 많이 얼면은 낚시도 하고 눈놀이도 하고 정말 좋은 장소 같아요. 이재희 리포터도 여러 강태공들과 같이 짜릿한 손맛을 느끼고 싶은데 빙어가 잡혀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염력을 쏟아붓고 얼마 뒤 입질이 왔습니다. 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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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분명 찌가 움직인 것 같았는데 빙어가 없더라고요. 아니 아까 찌 내려... 염력이 너무 셌나? 아, 선생님. 아니 혹시 아 큰일 났네 이거. 한 시간도 넘었는데 한 마리밖에 못 잡았잖아요. 아니 시간이 없다. 아니, 빙어 말고는 혹시 또 잡히는 거 없어요 여기? 아 붕어 있습니다. 붕어요? 네. 붕어 여기서 잡혀요? 아 예, 붕어 많이 잡히는데요. 네. 저 붕어 낚시라도 한번 가보세요. 빙어로 다섯 마리를 채우지 못한다면 이번엔 붕어다. 남은 네 마리 붕어로 채워놓겠습니다. 이재희 리포터를 불쌍하게 생각하신 한 조사님의 배려로 이재희 리포터도 낚시터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어? 어 움직인 된 것 같은데, 선생님? 조명. 어? 어이, 뭐 걸렸어! 뭐 걸렸어, 지금! 어이, 무거워! 어, 보여! 보여, 위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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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됐다! 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 이제 네 마리, 세 마리 더 잡으면 되는구나. 오케이, 두 마리째 갑니다. 딱 맞게 잡혀준 붕어 덕분에 자신감 급상승. 다시 한번 낚싯대를 뒤집어봤습니다. 이제 미션 성공은 시간 문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드디어 세 마리째, 이제 두 마리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자, 대시 시간 타임 오버됐습니다. 아, 끝났어요?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 이번 주에 제가 100% 성공한다고 했는데, 아. 아니, 그럼 혹시 벌칙 있어요? 아, 다음 장소에서 벌칙 있어요. 아! 타르트가 무슨 뭐지? 타르트. 오케이. A 가겠습니다. 타르트 거북선, 이거 좀 신기한데? 저의 선택은! 지풀 거북선입니다. 지풀 거북선 뭐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풀 거북이가 뭐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절대 대답을 해주지 않는 제작진. 일단, 지풀 거북선이 있다는 아산의 한 민속마을을 찾았습니다. 우와. 오, 이거 장난 아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지풀 공예하는 데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완전 네. 박물관이다, 여기. 체험도 할 수 있고, 네. 교육도 할 수 있고, 하는 이제 지풀 공예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이곳에선 지풀로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희 리포터가 찾고 있는 지풀 거북선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아산 하면 현충사고, 네. 이순신 장군 저 계시고 하죠. 네. 여기서 성장을 하셨고 돌아가셔서 묘가 또 여기 있고 그거와 연관된 아,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거북선. 그렇죠. 아, 거북선 모양의 계란 꾸러미를 오늘 한번 해볼까요? 늠름하게 달걀을 담고 있는 꾸러미, 거북선을 형상화한 공예품입니다. 미션 성공을 위해서 이 다섯 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왼쪽은 오른쪽으로 올 거고 왼쪽은 왼쪽 방향으로 꺾어 올 거예요.
그래서 요 꺾는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90도로 이렇게 꺾어요. 한 두 개 정도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두 개 정도 잡고 90도. 처음 보는 모양의 꾸러미라서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배우다 보니까 어린이들도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만드는 법이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그 집불 공예 같은 게 예전부터 네. 원래 많이들 하던 건가요? 조상님들이 그대로 해왔던 거예요. 이거는 생활용품을 만들어 썼어야 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됐었죠. 첫 번째로 만드는 작품이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한 끝에 드디어 완성. 뿌듯하더라고요. 오케이! 완성! 이제 완벽하겠죠? 완성이죠? 여기 좀 주저앉은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완성한 걸로 인정해 주시죠? 그럼요. 예! 출격하라! 일단 하나를 만들어 보니까 두 번째부터는 아주 쉽더라고요. 손을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두 번째 꾸러미도 뚝딱하고 만들어냈습니다. 야, 이거 지금 거의 다 만들었어요, 두 번째도. 누가 나보고 손재주 없다고 했어? 에? 이제 리포터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네 번째 꾸러미까지 순식간에 만들어냈습니다. 오케이, 네 개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쉴 새 없이 만들다 보니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미션 성공을 축하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명언으로 피날레를 장식해봤습니다. 나의 성공을 적군에게, 아군에게, 전국에 있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다 알려라! 성공입니다! 아니, 지프로 만든 옷도 있어요? 의상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의상 쇼를 하는데 네. 올해는 저 마스크까지 만들어서 이번에 의상 쇼를 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요? 네, 아 그럼 네. 그 패션쇼 런웨이 같은 거를 예예예 예, 예. 모자부터 액세서리 마스크까지 모두 지프로입니다. 내친 김에 이재희 리포터 지프로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어때요? 이재희 리포터가 입으니까 더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섹시해요? 유후! 짜릿한 손맛으로 가득했던 아산 미션 여행. 저수지에서 물고기도 낚아보고 민속마을에서 지풀공예도 체험하며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언택트로 즐기는 특별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산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풀공예와 빙어낚시 아주 매력적인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아산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요즘 제철 음식하면 봄나물이죠. 겨울에 땅의 기운 가득 머금은 봄나물로 에너지 넘치는 봄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